나의 웃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웃음을 전하자. 예수 믿고 환해진 내 모습을 화면에 전하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유명한 시인이셨어요. 시인이시고 뭐 무용평론도 하시고 음대 교수도 하시고 그래서 예술에 굉장히 소질이 많으신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상당히 똑똑하고 미인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네가 아무리 배우지만 니네 엄마하고 게임이 안 된다. 니네 엄마 어렸을 때 정말 예뻤다. 그랬는데 정말 저희 어머니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아하고 참 멋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일생을 살면서 부모님 얘기를 하면 누구나 조금 더 숙연해지잖아요. 부모님은 정말 한 분밖에 없는 분이고 저는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진한 그런 어떤 관계가 아버지는 애인 같고 엄마는 친구 같고 그러면서 제가 살았었어요. 근데 두 분이 너무 사이가 나빴어요. 아버지가 이제 시 쓰시고 예술을 하시는 분이니까 집안에 쌀이 있는지 밥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 고생하시는 거예요. 애를 일곱이나 낳았어요. 일곱. 그래서 엄마가 맨날 뭐 니네 아빠가 뭐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 나 앉혀놓고 막 아버지 흉 보고 그러면 엄마 근데 애는 왜 그렇게 많이 낳았어? 아니 그렇게 사이가 나쁘면서 애는 또 이렇게 많이 와서 제가 이제 그렇잖아요. 참 이상하죠. 어머니들 보면 아휴 뭐 그래가지고 뭐 니네 아버지가 보기 싫고 어쩌는데 애들은 또 많이 낳아요. 그런 거 보면 사이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어렸을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행복하지 않게 살았어요. 이렇게 엄마 아버지 싸우는 모습도 많이 보고 엄마가 돈 고생하는 것도 많이 보고 애 일곱을 기르다 보니까 아버지는 맨날 몸만 부리고 시만 쓰시고 뭐 음악회나 다니시고 철없이 그러고 다니시니까 남자로서는 멋있을지 모르지만 가장이나 아버지로서는 참 점수를 줄 수 없는 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셔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걸 참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제 기억에 국민학교 4학년 때예요. 국민학교 4학년 때니까 아버지가 안 들어오셨어요, 밤에. 근데 이렇게 모기장 옛날에 어렸을 때 모기장 있었잖아요. 모기장 너머로 국민학교 4학년 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엄마가 밤새도록 못 주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 남자들은 다 나쁘다. 남자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고 여자들은 다 불쌍하다. 시집은 가면 안 된다. 왜 여자들이 시집가서 이 고생을 하나. 그거를 조금 사춘기 때부터 그 모습을 제가 많이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장 과정이 썩 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우울하고 내성적이고 슬프고 맨날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이제 제가 자식을 낳고 살아보면서 많이 그런 걸 느끼지만 부모님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이 부부의 기운이 아이들한테 다 가요. 이 가정의 분위기가 그 자식들을 이 나이가 되도록 잊혀지지 않게 만들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 기억이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남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가정은 화목해야 된다. 부부는 화목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자들은 고쳐지지가 않는다. 여자가 참아야 된다.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쭉 사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제가 자랐는데 아버지가 40대 후반에 쓰러지셨어요. 40대 후반이니까 상당히 젊으시죠. 40대 후반에 쓰러지셔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시는 거예요. 뇌졸중이라고 있죠. 그 위험한 병인데 고혈압에 합병증에 뇌졸중까지 걸리셔가지고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집안의 가장의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전에는 뭐 그렇게 부유하게 살진 않았어도 집안에 먹고 살고 이런 것까지는 뭐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쓰러지고부터 동생 4명, 언니 2, 동생들 학교도 가야 되죠. 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제 짐이 너무나 무거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제가 스물 몇 살 때인데 거의 한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동생들 대학 공부시키고 가정생활비 하면서 한참 밝아야 될 처녀잖아요. 20대면. 근데 그때 저는 상당히 우울하게 살았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뭐가 재밌어요.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뭐 다 그런데 해야 되고 엄마 아버지 보니까 아버지는 아파서 누워계시고 엄마는 맨날 한숨 쉬고 엄마 아버지 보면 행복한 게 하나도 안 보이고 이게 세상이 이게 뭔가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0대 때 상당히 유명한 배우로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명랑하지 않게 그냥 할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인생은 허무하다. 살아서 뭐하냐. 청춘을 불태워라. 불태워서 제가 되면 끝이다. 막 이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정말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밤에 잘 때 수면제 먹고 자고. 지금 제 얼굴을 보면 상상이 안 가시죠. 제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좀 다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막 들었을 무렵에 오승근 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에 한번 실패를 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오승근 씨를 만나가지고 몇 개월 후에 둘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불행하고 이런 상태에서 오승근 씨를 만났는데 사람이 참 맑더라고요. 깨끗하고 따뜻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행복이 있구나. 내가 오승근 씨랑 살면 지금까지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너무나 행복하겠구나 하고 저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한 4, 5개월 지났나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나 무서운 꿈을 꿨어요. 하늘에서 까만 가운을 입은 사람이 내 앞에 톡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제 몸이 막 이렇게 떨려요. 하루 종일. 나 지금 오승근 씨 만나서 결혼해갖고 너무 행복한데 이게 무슨 꿈일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불안할까? 막 하루 종일 떨고 있다가 밤 10시쯤 됐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너무 불안하니까 성경책을 막 찾는 교회 안 다닐 때예요. 고등학교 때 배화여고를 나왔으니까 성경책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성경책을 막 찾았어요. 성경책을 딱 피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전도서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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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눈에 딱 들어와요. 맞다. 모든 거는 다 헛된 거다. 우리가 뭘 바라보고 지금 살고 있는 건가? 행복을 잡으려고 살고 있고 돈을 잡으려고 살고 있고 명예를 잡으려고 살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건 헛된 거다 하는 게 그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래선 안 되겠다.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하는 생각이 그날 처음 났어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건 제가 아니에요. 제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시키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릎 꿇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계신 거 알면서 안 믿어서 하나님 화나셨죠. 조금 이따 제가 다닐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절에 다니시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11시쯤 됐는데 이제 오승근 집사가 일을 끝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 우리 교회 다니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어머님이 절에 무슨 회장이세요. 나 교회 못 다니지. 큰일 나죠. 절에 무슨 서대문에 무슨 이상한 절 협회 회장이에요. 그래서 절을 데리고 가면 회장님 며느리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가 아 자기도 교회 다니고 싶은데 어머니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이렇게 자는데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1시에. 그래서 딱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남동생이에요. 큰언니가 갑자기 죽었대요. 큰언니가 저보다 4살 위에요. 그때 큰언니 나이가 39살이에요. 우리 딸이 5인데 제일 예뻐요. 키도 크고 이화여고 나오고 이대 나오고 이대 국문과 나와서 부산의 항만청장 사모님이에요. 아주 잘 살고 내가 볼 때는 그 언니가 항상 부러웠어요. 돈도 많죠. 이쁘죠. 남편도 쟁쟁하죠. 뭐 없는 거 없이 화려하게 살죠. 저 정도만 되고 살면 여자는 행복한 그 이상 행복이 바랄 게 없겠다 하고 제가 우상처럼 보던 언니가 갑자기 죽었어요. 39살에. 그때 제가 언니 죽은 거가 너무나 충격이지만 딱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계시다. 그런 생각이 제가 그때 탁 났어요. 제가 무릎 꿇고 조금 전에 기도했다 그랬죠? 그 시간에 언니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그런 희생이라고 할까 어떤 대가라고 할까 그런 일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인간이 너무 미련해서 그냥 보통 일 같은 거 겪은 거는 그냥 보통으로 다 넘어가요. 아주 큰 일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무릎 꿇지 않아요. 웬만한 거 다 넘어가잖아요. 행복하면 먹고 살 거 있고 행복하면 하나님 왜 찾아요? 편안하니까 안 찾아요.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제가 그때 그 이후로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우리 엄마, 아버지, 형제들 전부 그렇게
주위에서 전도하고 해도 교회 안 다니고 뺀질뺀질하게 하더니 큰딸을 잃고서야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식구들이 강했어요. 저는 그런 너무나 큰 사고가 저희 집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큰일 겪기 전에 믿으세요. 저는 이런 일을 겪고 믿었어요. 그냥 이렇게 옆에서 누가 교회 가자 그러면 빨리 오고 믿으라 그러면 빨리 믿고 그게 행복이에요. 가정의 어려움 정말 너무나 무서웠었어요. 그때는 우리 큰언니가 죽다니 그 이쁜 언니가 내 우상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금요일날 장례를 치르고 그 주 일요일부터 지금까지 저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이쁨은 뭐하고 돈 많으면 뭐해요? 남편이 훌륭하면 뭐하고 좋은 학교 나오면 뭐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걷어가면 목숨 뺏어가면 끝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괜찮죠. 목숨이 끝난 다음에 그 후에 또 뭐가 있대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대잖아요. 있대는데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라도 믿어야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언니의 죽음이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언니의 한 영혼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언니의 죽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걷어가시면서 절대로 헛되게 걷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 아버지 조금씩 교회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엄마, 아버지 사이 나쁜 건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어요. 근데 교회는 다니세요. 제가 막 울면서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하고 저희 아버지 이제 나중에 조금 회복되셔가지고 이렇게 교회 저희 사랑의 교회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차비만 주면 다니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택시비를 항상 드렸어요. 그럼 이제 그 맛에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교회 다니시고 아버지는 1층에서 예배 보시고 어머니는 2층에서 예배 보시고 저는 성가대 오집사랑 같이 앉아가지고 아버지 보고 인사하고 엄마 보고 인사하고 그러면서 속으로 어쩌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렇게 용서가 안 될까. 근데 그 구분하는 거 되게 무섭더라고요.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전생에 원수가 뭐 만나면 부부라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너무 철부지. 무난 외동아들. 외동아들로 귀하게만 커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있죠? 막 가을바람 불면 뭐 별이 아름답다 바람이 낙엽이 좌우가 너무 멋있지 않니 막 이런 사람이고 엄마는 아버지보다 더 감정이 풍부한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강해지고 악해지고 막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밉죠. 애 일곱을 엄마 혼자 고생하면서 키웠으니까 아버지가 밉죠. 미울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또 가끔 딴짓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아주 엄마가 이 가슴에 상처가 굉장했어요. 저희 엄마니까 견디실 수 있었고 예수를 믿으셨기 때문에 견디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러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한대요.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근데 용서가 안 된대요. 용서할 수 없다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난 남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18살에 시집 와가지고 69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동안 그 가슴 속에 남편한테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신 거죠. 저는 우리 엄마 충분히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18살에 결혼해서 18살부터 70평생 동안 남편이 속 썩이고 사랑 안 주고 따뜻하게 의지 못하게 하고 하여도 남편 노릇 안 하면 그거 좋아요? 그건 싫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엄마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또 이해해요. 너무 어릴 때 그렇게 자라갖고 뭘 몰라요. 그러니까 애 하나 있는 집, 둘 있는 집 너무 애 위에서 키우면 안 돼요. 그러면 의지가 약해져갖고 남자 하나도 쓸데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 하나지만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외국으로 보냈어요. 겁나가지고. 너무 제가 끼우고 키고 이래갖고 나빠질까봐 강해지라고. 저는 어릴 때부터 끼워놓고 잤어요. 그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는 작은 방에, 엄마는 이쪽 방에 항상 별거를 하면서 두 분이 살았어요. 제가 집사 직분을 받고도 친정에 놀러가면 한숨이 나와요. 이 집은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헤어져 사나, 떨어져 사나. 그게 항상 이제 문제가 돼 있었고 제가 기도 제목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엄마가 저한테 아버지가 정말 싫대요. 자기가 나쁜 여자니 예수를 믿어도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된다고 한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아침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며느리가 아침 6시에 아버님 식사하세요 그러고 방문을 이렇게 열면 시 같은 거 이렇게 쓰시다가 식사하시고 그러는데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렇게 문 여니까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엎드려서 시를 쓰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주위에서 누가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으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프지만 그 사람 예수 믿어? 그것만 좀 물어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 살았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요. 아무리 착하게 잘 살았다고 자기가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네가 어떻게 알아 나보고 그러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확실해요. 그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믿어요. 난 너무 그걸 믿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고통 없이 편하게 가셨어요. 병원에 가서 막 링겔 맞고 산소호흡기 꽂고 막 어렵게 안 가시고 좋아하시는 시 쓰시다가 편안하게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오집사하고 같이 영안실로 모셔서 장례 예배 다 하고 우리 사랑의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와서 다 예배해주고 오주아 목사님 와서 기도해주시고 하면서 사람은 다 죽는 건데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가니까 슬퍼하지 말자. 목사님들하고 거의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그 관 주위에 쫙 서서 찬양 불러주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거 그렇게 슬픈 거 아니에요.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정말 예수 믿는 딸로서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막 아버지를 못 봐서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목숨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걷어가시고 천국 가시는데 슬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기서 고생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아프시니까 천국 가셔서 병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 그곳에서 편안하게 계시는 게 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하시던 저희 어머니가 어떠셨겠어요? 평생 아버지 싫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던 분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니까 얼마나 자식들 보기에 미안하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미워하듯 엄마 아버지 싫다며 아버지 돌아가셔서 잘 됐네 내가 막 그랬어요. 장난으로. 그랬더니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야 엄마. 엄마가 16살에 시집어갖고 70 될 때까지 밉다 이쁘다 싫다 좋다 하는 대상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잖아. 그거 엄마 할 게 없는 거야. 저희 어머니가 너무 회개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6개월 만에 암 선고 받으시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또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가 8월에 돌아가시고 1년 후에 어머니가 또 8월에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8월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서 자오가 남편 미워하지 마라. 그게 지금도 쟁쟁해요. 남을 미워하잖아요. 용서 못하고 미워하면 내가 아픈 거예요. 난 저희 어머니를 보고 그걸 느꼈어요. 부부라는 게 날마다 좋을 순 없죠. 미워할 수도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상처를 주면 상처를 받아서 속상해하는 그 사람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아버지의 어렸을 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사람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걸 참 많이 교훈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부들이 문제 있잖아요. 뭐 친구나 주위의 사람들이 부부 문제 때문에 막 싸우고 뭐 얘기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미워하지 마. 용서해. 미워하면 네가 아파. 네가 괴로운 거야. 예수 안에서 부부가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사는지 전 모르겠어요. 한 사람하고 남자하고 여자가 몇십 년 살잖아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중간에 안 계신데 어떻게 잘 사시는지 참 저는 모르겠어요. 전 못 살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승근 집사 옆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오승근 집사를 사랑할 수 있고 제 옆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승근 집사가 저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정이 이루어져요. 저희 집은 둘이만 있으면 뭘 믿고 살아요? 그 남자가 뭘 그렇게 대단해요? 그 여자가 뭘 그렇게 대단해요? 어렸을 땐 이뻤지만 늙어봐요. 진짜 미워요. 서로 마찬가지예요. 예수 없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집들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해요. 뭘 믿고 살까? 남편의 사랑? 저 사람이 뭘 얼마나 끝까지 사랑해 줄 줄 알고 그걸 기대하고 살죠 여자들은. 그러다가 한번 상처받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사람의 사랑은 순간적이잖아요.
그 남편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그 사람의 사랑이 깊어지고 진해지는 거예요. 예수 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어떻게 한 사람을 30년, 40년 사랑해요. 금방 실증나죠. 예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저희 어머님이 여보 잘못했어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병상에 누워서 그러면서 너무 후회하시고 회개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두 분 다 교회는 다니셨으니까 그리고 제가 임종을 눈을 이렇게 감겨드리고 너무 편하게 돌아가셨어요. 왜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은 이렇게 편하게 돌아가시죠? 자는 것처럼 정말 편안하게 숨만 조금 몰아쉬시다가 암이 전신에 퍼졌는데 하나도 안 아프시대요. 병원에서 이런 환자를 처음 봤대요. 어떻게 전신에 암이 다 퍼져있는데 아프다 소리를 안 하니까 진단이 잘못된 건가 하고 날마다 찍으시는 거예요. 고통도 없어요. 아프지가 않아요. 자, 주무시는 것처럼 편안하게 가셨어요. 이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가 데리러 온다 그러더니 정말 그렇구나. 이 얼굴의 평화가 두 분 다 그렇게 제가 1년에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시고 고아가 됐죠.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합장을 시켜드렸어요. 이 세상에서는 막 원수처럼 살았지만 천국 가서 둘이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라고 합장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딱 임종을 했더니 간호원이 저보고 사람이 죽으면 이 귀가 3분 동안 살아있대요. 다른 기능은 다 죽는데 이 귀만 3분 정도 살아있다가 제일 늦게 꺼진대요. 그러니까 귀에다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래요. 그래서 귀에다가 막 소리 질렀죠. 천국 가서 아버지 만나가지고 화해하고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고 이제 둘이 싸우지 말고 뭐 여기는 걱정하지 말고 남동생들 걱정하지 말고 막 귀에다가 3분 동안 막 소리 질렀어요. 나도 걱정하지 말고 예수 열심히 믿고 나도 남편한테 잘할 테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장례 매장을 시키고 집에 딱 왔는데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있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천국 갔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직접 우리가 안 봤으니까.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와가지고 오후 한 4시쯤 됐어요.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장례식 치르고 딱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엄마 아버지가 나오는 거. 장례식 지금 치르고 2시간 전에 치르고 왔죠. 제가 땅에 묻고 딱 왔는데 어머니가 황금색 한복 왜 그 사극 같은 거 하면 여기 이렇게 막 왕관 같은 거 쓰죠. 그 우리 천국에 가면 뭐 면류관 쓴다 그러고 뭐 왕관 쓴다 그러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쓰고 황금색 한복을 입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딱 저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딱 빛이 막 나는데 꿈속에서도 어머 엄마가 진짜 천국 갔구나. 근데 엄마가 나를 막 이리 오래요. 이리 와보래 보여줄 게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니까 이런 선반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레스 달린 액자가 쫙 있는데 그게 다 아버지 사진이에요. 다 아버지 사진이야. 이거 보라고 막 자랑하는 거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그 꿈을 꾸고 나서 제가 확실히 천국은 있구나.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게 좀 있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요. 아무리 잘했어도 예수 안 믿으면 못 가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 고생하셨지만 하나님 품 안에서 황금색 한복에다가 다 멋있게 왕비처럼 하고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너무 이제 정이 많고 엄마 아버지를 의지하고 이렇게 많이 살았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보고 싶어가지고 밤마다 우는 거예요. 엄마 보고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당신이 떠난 다음에 그리움이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움하고 비교가 안 돼요. 친정엄마 계신 분들 정말 잘해드리세요. 어머니 딱 돌아가시면 이 시집간 여자들은 어머니 딱 돌아가시고 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우주라 그러잖아요. 왜? 우주라. 어머니 딱 안 계시고 나니까 저는 살기가 싫어요. 그냥 뭐 10원 생기면 엄마랑 놀아갖고 맨날 이렇게 살다가 엄마 딱 안 계시니까 미안하지만 오집자보다 엄마가 더 좋아요. 전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나는 이제 계속 눈물만 나 자면서 울고 아침에 울고 밤에 어떤 때 막 자면서 엄마 보고 싶어서 엄마 너무 하나님 엄마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이러면 꿈에 엄마가 꽃하고 같이 나타나. 꽃밭하고 엄마하고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걸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꾸 엄마 그리워하지 말 왜 천국 가셨는데 슬퍼하냐고. 그래도 이제 저는 엄마 아버지 그러니까 너무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타요. 외로움을 많이 타고 우리 이렇게 남편 여기 오승근 집사 의젓하게 앉아있지만 참 이렇게 따뜻하게 저를 못해줘요. 아주 자기가 뭐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게 해주는 것처럼 하고 앉아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더 잘해요. 제가
신나 타득거리고 아빠 아빠 부도났어 괜찮아 괜찮아 아유 돈 같은 거 없어도 돼 당신 아픈 거보다 낫지 그러면서 제가 20년 동안 저 사람하고 산 게 내년이면 20년이에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목소리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해야 되는데 이제 사업에 손대다가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여자 앞에서 탁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멋있게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항상 제가 애기 아빠도 그거 알아요 애기 아빠가 저를 너무 사랑하지만 왜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 남자들 남편들 다 여보 수고했지 이런 말 못하잖아요 그런 말 하면 뭐 어떻게 되는 줄 알잖아요 어떻게 안 돼요 그런 말 가끔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지요 녹화하고 피곤하게 들어와도 아빠 별일 없었어 아빠 사랑해 제가 계속 하다 어떤 날 하기 싫어요 아 씨 맨날 나만 해 하기 싫어요 그러다가 또 보면 또 제가 또 해요 그게 여자예요. 여자는 그렇게 살아야 돼. 할 수 없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12장인가 10장인가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었다. 우리 여자들을 남자들한테 사랑받으려고 결혼하셨죠? 아니에요. 도와주라고 하나님은 우리 만들었대요. 우리 도와주라고 만들었죠. 사랑받으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남편이 이걸 못해요.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떻게 남자가 다 해요? 남편이 못하는 거 여자가 해야 돼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거 하나만 터득하면 가정에 문제 없어요. 좀 부족해도 참아 왜 여자가 기도 막 기도해야 돼요 남편들 기도 잘 못해요 직장생활 해야 되지 여러가지 할 일 있지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는 거는 남편 기도까지 여자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는 저 사람이 어떤 때 너무너무 배기 싫지만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 얼마나 예수님이 볼 때는 귀한 사람인데 생각하면 높여지잖아요. 날마다 그런 연습하면서 부부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화목하고 아이들이 올바르게 크고 건전하고 건강하게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많이 이제 외롭고 힘들고 그럴 때 이제 남편한테 의지가 많이 됐었죠. 근데 드라마도 하기 싫고 확실히 제가 기운이 떨어졌어요. 엄마 돌아가 갑자기 1년 새에 두 분 다 돌아가셔봐요. 친구 같은 분, 애인 같은 분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도 살고 싶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고 있을 때 방송국에서 갑자기 코미디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무슨 일이든지 해야지 집에 못 있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방송 갔다 어떤 PD랑 이렇게 만났는데 무슨 여학생복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나 예쁘지? 뭐 이런 걸 하래요. 그래서 내가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 두 번 정도는 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나 이거 진짜 못하겠으니까 내 나이에 맞는 코미디를 하겠다. 내가 코미디 같은 거 좋아하니까 내 나이에 맞는 걸 하겠다 그랬더니 아 이거를 한 주만 더 하시 장안의 화제래 이게 지금. 그래서 한 이게 늙어갖고 이게 무슨 장안의 화제다. 아 나 창피해 죽겠다고 안 한다고. 그랬더니 진짜 한 주 더 했는데 장안의 화제가 된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거 슬픔 다 잊어버렸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저 나오지 여기 삐삐 같은 거 차고 다녔죠. 60통 정도 받은 적 있어요. 얼마나 바쁜지요. 그리고 방송국마다 가서 웃어야 돼요. 뭐 예쁘지 뭐 하면서 웃고 사람들이 웃으면 나도 웃고 내가 웃으면 사람들도 웃고 하루 종일 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할 새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길지도 않아요. 딱 4개월이에요. 8월 어머니 돌아가셨죠? 8월부터 12월 말까지 딱 4개월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막 웃는 대로만 보내주시는 거예요. 울지 마라. 이렇게 밝은 세계가 있다. 왜 울어? 네가 예수 믿으면서 어머니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밝아졌다는 걸 보여주라 이거예요.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날마다 웃는 거예요. 이렇게 바보같이 날마다 웃어요.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에르베타 같은 데 이렇게 타서 이렇게 있으면 여학생들이 옛날에는 날 보면 어머어머 김대영 씨 막 이랬는데 지금은 막 웃어요. 그래서 내가 왜 웃니? 내가 그랬더니 예뻐서요. 그러겠어요. 예쁘니까 웃니? 웃기니까 웃지. 그러면서 혼자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저희들이 배우면서 예수를 믿는데 주의 일을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길에 막 다니면서 전도하기도 어려워. 집에서 구역예배 하는 것도 우리 스케줄 때문에 잘 안 맞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성가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나의 웃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웃음을 전하자. 예수 믿고 환해진 내 모습을 화면에 전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뭐 김자욱이 웃는 게 백만불짜리다 뭐 막 그런 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마라. 예수
웃음 있는 자니까 슬퍼하는 거 아니다. 막 저를 밀고 다니시는 거예요. 막 정신 드레스 입고 노래하고 뭐 어디 가서 웃고 뭐 코미디하고 뭐 막. 근데 그게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딱 4개월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다시 드라마로 시작을 하면서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슬픈 역할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명랑하고 즐거운 거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연예인들 중에서 정말 김자옥 씨는 간증하러 다니고 이런 거 잘 안 하면서도 얼굴이 굉장히 환해졌다 그래요. 굉장히 밝아졌다 그래요. 저는 걱정이 없어요. 아이도 이제 학교 이제 조금 있으면 대학교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남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지만 저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살아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힘으로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예수 믿으시고요. 저처럼 공주같이 사세요. 하나님은 약하고 천하고 아주 벌레 같은 저희들을 들어서 이렇게 공주도 만들고 왕자도 만들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어머 저 사람 뭘 믿고 사나? 불안하지 않나? 뭘 믿고 살아요? 그냥 사는 거죠. 하루하루. 하루하루 그냥 뭐 회사 갔다 오고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또 하루 자고 하루 살고 그러다가 우리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저는 기도를 해서 한 달 동안 아침 새벽 기도 작정 기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랬는데 아들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에게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 만나지만 제가 여기 오는 거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생각하면 저를 참 가슴이 아파요. 다 죽을 텐데 그럼 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나 그런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행복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돈도 벌어봤죠. 이쁘다 소리도 들어봤죠. 명예도 얻어봤죠. 인기도 얻어봤죠. 그런데 세월은 흘러서 벌써 50이 넘었어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데요. 아름다운 것도 잠깐이고 명예 있는 것도 잠깐이고 인기도 잠깐이고 젊음도 잠깐이고 우리는 잠깐 70, 80 금방 돼요. 그럼 어떡해요? 그때 아파서 아무것도 못 알아들을 때 예수 믿지 마시고 이렇게 건강하실 때 예수 믿어서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자식들 지옥 가면 어떡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급해요. 식구들 다 빨리빨리 이렇게 기도해갖고 전도해갖고 다 교회 데리고 가서 다 같이 천국 가야죠. 엄마는 천국 가 있고 아버지 지옥 가 있고 자식은 지옥 가 있고 생각을 해봐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은 그냥 친구가 김자옥이 온대 가자 그래서 오신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그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왕 이렇게 교회 오셨으니까 이제부터 세상 믿지 마시고 텔레비전 뉴스 신문 같은 거 보면은 너무 무섭지 않아요?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도 무섭고 나는 사고 나는 것도 너무 많고 세상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이 기후변화도 너무 심하고 어려운 일 겪는 사람도 너무 많고 이제는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예수 믿으면 새끼 걱정 절대로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 굶게 안 해요. 정말 어려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 예수 믿고 새끼 먹으면 되잖아요. 우리 내끼 안 먹잖아요. 돈만 타고 뭐 금을 먹고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어떤 때 이게 뭐지? 이 마음이 너무 평화롭고 너무 행복해. 지금 죽어도 소원이 없어. 그거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교양이나 명예나 돈으로 꽁꽁꽁꽁 싸고 있으면 하나님이 곧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다 벗어요. 옷도 벗고 명예도 벗고 돈도 벗고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저 여기 왔습니다. 저 하나님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 있으면 전 믿게 해주세요. 한번 완전히 하나님 앞에 빨가벗고 나와보세요. 그러면 그 샘물이 하나님 요 마음에 한 방울 하나님의 샘물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언제 또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다시 뵙지 모르지만 다시 또 뵙는 날까지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고 아프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